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 흐름을 더 센서 스트리입니다. 2022년 5월 13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에서 부대를 철수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스의 철수에 집중한다고 밝히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국경에서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테르노바로 진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방향을 틀어 하르키우에서 이즘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즘의 측면이 매우 위험해진 겁니다.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에 대한 공세를 재개했지만 그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군은 군수 보급을 지속하면서 우크라이나 요새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도 바보가 아닌지라 포병 전력을 활용하여 러시아군에 대한 포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즘에서 동쪽으로 약 23km 정도 떨어진 올렉산드리브카에 대한 공세도 이어나갔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세베르스키 도네츠크 강에서 우크라이나의 승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루비진에를 거쳐 세베르도네츠크로 향을 하던 러시아군이 강을 도하려던 도중에 우크라이나 포병에 발각되어 러시아군의 기갑 차량의 최소 73대 이상이 파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포병대는 교량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 다른 교량을 건설하려는 시도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미네에서 남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빌로우리브카에 대한 공격을 다시 재개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번에 러시아군의 피해가 막심해서 당분간은 시베르스키 도네츠크 강을 대규모로 횡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르 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로와는 T-1303 고속도로에 접근하기 위해 포파스나 동쪽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가 주 요충지인 포파스나를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득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 속도가 매우 느리고 규모도 제한적이어서 점령을 해도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지역에서 계속 공세 작전을 실패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주 근처 홀르리브카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포격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 마을에 대한 점령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나 아직은 점령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5월 13일에 도네츠크주 국경 근처에 러시아 야전지휘소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5월 13일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아조스탈 철강공장 서쪽 입구에서 M13 고속도로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조스탈 철강공장 입구를 러시아군이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계속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을 뚫어내 아조스탈 공장을 함락시켜야 하는데 포격과 폭격을 통해 공장 자체를 지도에서 없애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남부전선은 어떠한 공세작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포격전만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지역에 대한 방비를 더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병력을 더 증원하고 방어선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러시아군이 헤르손주를 합병하려는 노력을 중단했을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민사작전이 실패해서 이 지역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데사 남서쪽에 위치한 지미니 섬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며칠간 러시아군을 몰아내기 위해 드론을 통하여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상륙함을 성공적으로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해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 섬을 되찾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이 지미니 섬을 이용하여 상륙 작전을 시도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